엑셀 파일에 계산서를 그대로 긁어서 클로드한테 주고서 그걸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클로드로 어떤 기능을 만드는 영상을 몇개 올렸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요게 철근 양이죠. 간격별 철근 양 계산하는 그런 기능이었고, 두 번째 올린 게 내진 구역 개수하고 뭐 위험도 개수를 계산하는 기능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철근양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철근양 구하는 시트가 있습니다. 이거 뭐 업무하다 보면 이런 유사한 시트들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엑셀이 수식이 살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그죠? 텍스트로 돼 있는 이런 엑셀 시트입니다. 이게 뭐 엑셀이 됐든 뭐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돼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쭉 선택을 해서 원하는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휨에 대한 검토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메모장, 노트패드입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들어가죠. 이렇게 아까 테이블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탭으로 돼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간격이 조금 넓긴 한데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클로드 가갖고 제가 요거는 미리 만들었던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붙여놓은 겁니다.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강도 검토 여기까지죠. 그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프롬프트 창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준 겁니다. 자, 이 문서는 주어진 RC 단면에 대한 강도를 검토하는 내용이야. 사전 지식을 좀 줘야 됩니다. 무조건 프로그램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앞부분 입력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계산들이 다 여기 있는 그 변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좀 알려주는 게 좋아요. 자, FCK, FI, 그 다음에 K, K1, 뭐 파이 F, 파이 V, 그 다음에 BH, D, 피복, 그 다음에 MU, 뭐 VU를 텍스트 박스로 입력받아서, 텍스트 박스로 입력받아서라는 표현을 줬죠. 그러니까 UI를 지정해 준 겁니다. 텍스트 박스로 입력받아서 주어진 수식, 여기 이 수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어진 수식에 따라 계산한 후 출력해 주는 웹 앱을 만들어줘. 자, 계산만 하라는 거하고 출력을 해주라는 말이 포함된 거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그죠? 계산해줘라는 프로그램, 계산해줘라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산을 하고, 그죠? 계산하는 거는 값을 구하는 거고, 출력을 해주라는 건 이런 모양으로 출력을 해주라는 거죠. 이런 용어들을 적절하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가 요 기능의 이름도 RC Section Strength 컬큘레이터라고 지금 이름을 지었죠. 이렇게 RC 섹션 스트렝스 컬큘레이터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게 텍스트 박스잖아요. 요게 텍스트 박스죠. 그래서 FCK 뭐 FI 뭐 이런 텍스트 박스를 쭉 입력받아서 컬큘레이터 제가 버튼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버튼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버튼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걸 누르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뭔가 좀안 맞죠. 뭔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자 그래서 요게 이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코드를 한 번씩 봐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커버가 80이고 D 값이 395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단 말이죠.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엑셀 시트에서는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엑셀 시트에서 그죠? 피복을 넣으면은 D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어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한계는 필요가 없는 거죠. D를 입력하든지 피복만 입력하든지 하면은 H 값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피복을 보통 입력하니까 D는 입력받지 말고 피복 H 마이너스 피복으로 계산해 라고 하고,
내가 제공한 계산 과정을 그대로 출력해줘.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뭐 계산도 좀 이상하게 됐지만 아무튼 계산을 누르면 어떻게 됐었죠? 요것만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뭐 계산 결과만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 과정을 출력해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D가 없어졌죠. 아, 그죠? D가 없어졌죠. 높이하고 커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시켰더니 아까 요그 내가 제공한 계산 과정을 그대로 출력해줘라는 요 프롬프트로 인해서 이제 모든 과정들이 다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D 값은 자기가 계산한 거예요. 395 열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피복을 입력받았고 D 값은 이렇게 자기가 계산해서 출력을 해준 거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제공했던 그 내용들을 다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AS 구한 게 연립방정식으로 구했 저 근해 공식으로 구하죠. 철근량을 647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확인해 보면 AS는 47000좀 이상하죠. 그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자가 숨겨진 건지 647 보면은 647.0104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좀 다르죠. 값이. 그런 것들은 이제 코드를 좀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고 자 필요 철근량을 계산할 때 2차 방정식의 해를 두개 모두 구한 후 작은 값을 적용해 줘라고 이제 제가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요 1번식과 2번식을 이렇게 해서 풀면은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혹시 거기서 잘못됐나 싶어서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두 개를 다 구해줘라고 이제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두 개를 다 구했죠. AS1하고 AS2를 다 구했는데, 두 값이 틀려요. 그죠? 아까 엑셀에서 구한 거랑 틀렸던 거죠. 아, 그럼 뭔가 이제 이 중에 계산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수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얘한테 찾으라고 하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단위에 문제가 있었어요. 단위에. 왜냐면은 요게, 코드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풀기는 잘 풀었어요. 이게 신기한 게요식두 개, 여기 말이 이제 식 1을 식 2에 대입하여 2차 방정식으로 AS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식 1, 식 2를 가지고 A를 요 A를 그죠? 요 A를 첫 번째 식요 A에 대입하면은 이제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앞에 계산 과정을 보면은, 자, 2차 방정식의 A, 그죠? B, C, 그죠? AX 제곱할 때그 A, 그 다음에 BX 할때그 B, 그 다음에 상수인 C, 이거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공지능이 수학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런 코딩이 가능한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아, 단위가 여기서 이제 단위 변환에 대한 거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뭐 얼마로 곱하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 mu의 단위는 킬로뉴턴 미터고 fi와 fck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이고 as의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이고 b와 d의 단위는 밀리미터임을 감안해서 풀어줘라고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코딩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한 번씩 코드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부분 있죠, 여기. 자, mu에다가 곱해요,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해줍니다. mu에, 기존에 그냥 mu 갖고 풀어서 이상하게 나온 거거든요, 값이. mu에다가 10의 6승을 곱해서 단위 변환을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a 팩터, b 팩터, c 팩터를 구해서 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똑같은 값으로 했는데, 자,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647.081. 이렇게 해서 647.081에 맞게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얘한테 시키고, 맞게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직접 코딩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수식들을 다 일일이 넣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코딩의 개념이 완전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단위를 고려하여 이치 방정식을 했는데 수정했다는 얘기죠. 단위를 고려하여 수정했다. 그 내용이 아까 요 부분. 킬로뉴턴 메타를 뉴턴 밀리미터 제곱으로 변환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든 단위가 일관되게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요 변환했다는 거고, 10의 6승을 곱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메가파스칼 이런 거는 변환이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의 길이하고 높이, 뭐 뒷값 이런 거, 폭 이런 거 불필요하고, 그래서 계산을 수행했다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고요. 보니까, 지금 두 개를 다 계산해갖고 보여주려고 한건 제가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플러스는 필요 없고 마이너스가 맞는 거죠. 그죠? 저도 손으로 계산해 본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전에는 다 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들을 다 외우고 있었는데 아무튼 마이너스만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안 구하고 그냥 바로 구하면 되죠. AS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철근량은 뭐 이렇게 요거 19mm가 8.7개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이 8.7개라는 걸 원래 계산서에 그대로 돼 있네요. 이게 좀 이상한데 8.7개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여기에 간격도 없고요, 그죠? 보통 125mm 간격으로 하면 8개가 들어가는데 8.7개라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저거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506.7mm 제곱이 저게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철근량 계산하는 부분이 지금 입력사항에 철근을 얼만큼 넣었다라는 게 없거든요. 아, 출력 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예 그냥 여기 하드코딩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 부분은 지금 아예 하드코딩 돼 있네요. 그죠? 그대로 출력되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계산을 이렇게 다 합니다. 계산을 해서 각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다 넣고 그것들을 이제 양식을 얘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양식이거든요, 양식. 그죠? 여기서부터 쭉 양식이고, 요 달러로 돼 있는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가지고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출력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요런 이제 철근량 구하고 이런 건다 요런 달러가 붙어 있는 요런 거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계산한 요 결과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하드코딩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다가 철근 간격이나 철근 개수 이런 거 넣는 거를 만들긴 해야겠네요. 일단은 지금 요 기능은 철근 양을 구하고 그 정도 용으로 쓰는 게 맞겠네요. 그죠? 좀 철근 개수나 철근 간격을 넣어서 사용 철근량도 계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 중에 한 개만 출력해 주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입력 부분에 단위가 없었잖아요. 그죠? 단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력 부분에 단위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입력 부분에 단위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메가파스칼 뭐 이렇게 해갖고 입력 부분에 단위를 뭐 FCK 그 다음에 FI 뭐 요거는 메가파스칼이고 B하고 H 카바는 밀리미터고 뭐 M0은 킬로뉴턴 미터고, 뭐 이런 식으로 VU는 킬로뉴턴이고, 이런 식으로 다 지정해줬더니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맥스작스라는 게 있어요. 맥스작스.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엑셀하고는 똑같은데 요게 이렇게 분자 분모 이런 것들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보기가 좋진 않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써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맥스작스를 이용해서 손으로 쓴 것처럼 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요거는 잘안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어떤 수식을 그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죠? FCK가 이렇게 있으면 요 Y가 이렇게 아래 첨자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거는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서 요게 보면은 코드를 보면 제가 이렇게 시켰잖아요. 시켰으면은 중간에 보면 이제 생략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기존 결과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그 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데도 다 토큰이니까 얘가 이건 아까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줄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요거 때문에 에러 난 거를 발견해서
생략한 부분을 모두 보여줘라고 이제 다시 했죠. 강제로 다 출력하도록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코드가 생략된 부분이 없어졌고 이제 제대로 나왔죠. 아래첩자 이런 것들이 다 아까하고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됐고, 계산 결과에도 이렇게 되긴 됐는데, 여기에 FCK 이런 게 이제 아래첨자가 적용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된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아까 이제 뭐 분자 분모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서 이렇게 되도록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분수가 그대로 한 줄로 보이는데 분자 아래 분모가 보이도록 해줘.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눠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얘가 분수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얘도 아마 줄여서 조여서 모든 코드를 다시 보여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죠? 분자 분모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크기가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분수의 분모 분자 글씨 크기가 작은데 동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생략해서 보여준 것 같죠. 그래서 코드 전체를 보여줘 라고 했는데, 이 코드 전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그걸 그대로 미리 보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코드 전체가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된것 같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입력 부분에 FCK가 있는데, 이게 분자 아래첨자가 C에만 적용되고 K는 적용 안 됐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소한 것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또 전체를 안 보여줬죠. 그래서 코드 전체를 보여줘라고 요청을 했고, FCK가 이렇게 들어간 게둘다 아래첨자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계산해 보면 분자 분모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메스작스가 그 자바스크립트 모듈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식을 사람이 쓴 것처럼 분자 분모 제대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모듈인데, 그거에 맞춰서 얘가 결과를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이런 게 이제 요게 이제 그 문법이거든요. 메스작스의 문법인데, 조금 이렇게 텍스트 이런 식으로 숫자나 수식은 잘 변환을 해주는데, 텍스트하고 그 수식하고 막 섞여 있는 부분에서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예 메스작스보다는 그냥 일반 수식으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아까처럼 텍스트로 그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 상태로 다시 돌렸습니다. 아까 그 텍스트로 메스작스 적용하기 전 걸로 돌렸고, 그거를 제가 공유를 했거든요. 제 블로그에 지금 사용 철근량 부분이 잘못되긴 했는데,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여기 퍼블리시가 있어요. 퍼블리시를 누르면 이렇게 공유 링크가 나옵니다. URL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URL을 누르면 누구나 접근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메스작스 그 수식 잘 보이게 해주는 그 기능은 뺀 거를 지금 이렇게 공유를 해놨습니다. 요거 리믹스를 누르면 누구나 또 요거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부분은 사용 철근량은 요게 아닙니다. 사용 철근량은 요게 아니고, 사용 철근량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요 밑에 거는 지금 다좀 틀린 내용인데, 요건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입력 부분에 결국 사용 철근량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철근 몇 미리에 뭐몇개 또는 뭐 간격. 아, 요 폭이 있으니까 간격을 넣는 게 편하겠네요. 뭐125 간격이자 200, 뭐200 간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두개 정도의 직경과 간격 정도를 추가 입력해서 하면 될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엑셀 파일의 계산서를 그대로 긁어서 클로드한테 주고서 이걸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그런 명령으로 이런 기능들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성과품이 있으면 그걸 적절하게 잘그 얘한테 주고서 프롬프트만 잘 넣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이 쌓이면은 업무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더군다나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게 웹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고, 뭐 회사 내에서 회사 게시판에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개인 블로그에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들이 모이면 이제 전체적으로 업무를 쉽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